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시고 책 소개 시간. 명저우 명저. 어우 나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책은 정말 유익한 책입니다. 바로 초생산성. 초생산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점 만점에 9.5. 사실 10점도 될 수 있는데 그건 조건부로 10점이고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안 받게 힘들지. 한 이 책을 제대로 읽고 상위 20%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평점을 보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굿리즈 평점도 보고 아마존 평점도 보는데 여러분 이제 굿리즈가 확실히 더 평점이 확실히 짜요. 압도적으로 아마존보다는 짭니다. 아마존이 확실히 후해요. 저는 그래서 굿리즈를 더 신뢰하는데 몇 번 말씀드렸죠? 한 3.7점, 3.8점만 돼도 이제 저희가 읽어본 결과 굿리즈에서 그 정도 받으면은 상당히 괜찮은 책 수준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4점 넘은 책 중에 안 좋은 책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책은 4.11입니다. 근데 레이팅이 2,500개나 돼요. 그러니까 평균 회귀가 완벽하게 일어난 엄청나게 검증받은 책이고 아마존에서도 4.7. 아마존에서도 4.7이라서 엄청나게 극찬을 받은 책인데 제가 이 책은 이제 마이클 하야트 작가님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쓰신 분이 써갖고 읽기 전에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정보가 사전 정보가 있으니까 뭐 좋으면 9점? 뭐 보통 8점에서 9점, 8.5점, 뭐 9점 이 정도 나오겠지? 실용서니까 하고 딱 생각했었는데 첫 장을 읽고 제가 고약가님이랑 통화하는데 고약가님은 아직 안 읽었을 때예요. 제가 딱 첫 장을 읽고 형 이거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제가 이랬어요. 대박인데 1장 딱 읽고 왜냐면 거기서 제가 깨달은 바가 많아서 그래서 바로 9점, 9.5 갔는데 왜 10점은 아니냐? 이건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쭉 이 초생산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그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 시대에 대한 좀 통찰이 확 깨뚫는 통찰이 나오는 얘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부분에 보면은 19 쪽으로 가면은 여기 되게 리마커블한 얘기가 나와요. 1969년과 1970년에 존 소킨스 대학과 브루킹스 연구소는 정보기술의 영향에 관한 1년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때 참여한 발표자 중에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로 심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가르쳤으며 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이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1969년, 1970년에 나온 얘기인데 되게 50년 전 얘기잖아요. 상당히 오래전에 어떤 교수가 노벨상을 그때는 이제 안 받았었고 나중에 받은 허버트 사이먼 교수가 이제 말한 건데 엄청 통찰력이 있어요. 그는 이 컨퍼런스에서 정보의 증대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왜일까? 그의 설명은 이랬다. 정보는 정보를 취하는 사람의 주의를 앗아간다. 결국 정보의 풍요는 주의력 빈곤을 낳을 것이다. 정보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주의력이다. 이제는 정보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므로 집중력이 직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래서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워한다. 우리가 산만 경제 속에서 살아가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통찰력이 깊어. 50년 전에 막 정보가 더 필요한 시대에도 막 정보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 시대로 갔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권력인 세상이 됐는데 이걸 50년 전에 우리는 정보 때문에 주의력 결핍을 겪을 것이다. 이런 게 석학의 해안이죠. 석학의 해안.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정보라는 것은 어떤 무슨 교과서적인 정보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이 클릭하면 정보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스펙트럼의 차이 있겠죠? 정보들이 얼마나 쏟아지고 뉴스, 메시지 이런 걸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정보에 노출되거든요. 진짜 이건 쓰나미. 이거는 쓰나미 이상이 필요한 수준. 그 인터스텔라 보면은 그 물 쫙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쓰나미 이상으로. 그 정도. 에? 거기에 휩쓸려 가느냐, 에. 그거를 잘 타고 이렇게, 가고 싶은 목표에 가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겠죠. 너무 멋진 말. 우리가 산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멋지잖아요. 진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또 좋은.
더 좋은 통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건 50년 전 통찰이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전에 우리네는 어떻게 배우는 거 정말 좋은 책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책은 되게 좋은데 조금 어려워. 네. 어? 근데 작가 입장에서 학자하고 상관없는 작가 입장에서는 진짜 글빨로 누구냐 쉽게 쓰는 작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글을 너무 쉽게 써. 아, 이걸 초반에 말씀 안 드렸네. 좀 깜짝 놀랐어. 고약가님이 아주 잘 말씀했어요. 이 책은 여러분 술술 읽혀요. 너무 술술 읽혀. 진짜 각 잡고 읽으면 하루 이틀이면 다 읽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민을 해봐야 돼. 이 마이클 하이트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써보고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 짜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생산성 관점에서 여러분에 대한 메타인지를 확 올려야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통찰 보면은 아까는 50년 전 통찰인데 이번에 2000년 전 통찰. 대단해요. 예수와 동시대 인물인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일찍이 우리가 모두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관해 썼다. 2000년 전.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 말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안다면 인생은 충분히 길다. 우리는 2000년 혹은 그 이상 시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는 시간을 지킬 줄 모르고 가진 시간을 낭비한다. 사람들은 누가 자신의 재산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지만 이게 너무 멋있어. 자기 인생은 침범하도록 내버려둔다.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통찰이. 역시 세네카. 네. 심지어 자기 인생을 쥐고 흔들려는 사람을 나서서 불러들인다. 세네카의 말이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없이 인색하게 굴면서 시간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낭비한다. 인색해야 할 건 바로 시간인데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자산 분배하고 재테크 공부하고 하는데 시간은 뭐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뭐 아웃소싱 하면 되니까. 근데 내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거는 그냥 막 쓰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옛날 때나 지금이나 다 있었나 보네. 문제는 시간의 확실한 형태가 없으며 미래도 고정된 경계가 없다는 데 있다. 해결책은 매주 그리고 매일 자신이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지정하는 것이다. 이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맞습니다. 네. 그냥 이게 너무 통찰이 뛰어나잖아요. 그냥 제가 이 책을 읽고 왜 이게 8점, 9점에서 10점대로 이게 바로 올라와요. 9점은 이제 반올림하면 10점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바로 올라왔냐. 첫 장에 이 책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초생산성이 왜 필요한지 Y로 시작합니다. 약간 소름 끼쳐.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작가가 우리한테 이제 대화를 나눠 이거 갖고 그럼 초생산성은 왜 필요할까? 보통 사람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건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초생산성의 스킬을 기반으로 효율성을 올리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근데 하얏트 작가님은 그럽니다. 노노노노노. 아닙니다. 되게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더 본질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아 이제 조금 더 철학적으로 가기 시작했어. 현실적에서. 근데 또 하얏트 작가님은 그럽니다. 아니라고. 성공도 초생산성의 본질은 아니라고. 그러면 서 그럼 뭐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넘기기 읽으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뭔데? 근데 작가가 딱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초생산성이 필요한 이유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 제가 진짜 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이걸 자유를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고민 많이 하고 내용이 보통이 아닌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게 된 계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네 가지를 진짜 뭐라고 나누냐면은 이게 여러분 정말 의미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꼭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중할 자유. 이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 그냥 말 자체가 멋있어. 멋있잖아요. 자유인데 그래서 막 이렇게 방탕한 자유 이런 거 내가 만들 거야 그게 아니지. 내가 진짜 포커스할 자유. 내가 포커싱할 자유. 정말 멋있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현재에 있는 자유.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 나는 이거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이에요. 즉흥적일 자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막 초생산성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막 우리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성을 극대로 올려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거는 자유라는 거예요.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사는 거죠. 지혜롭게. 근데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즉흥적일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이러면 막 욜로 이런 거 같은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그냥 인생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내 맘대로 하면 돼. 막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자유는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생산성을 근간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렇죠. 게 이 책의 핵심이야. 그렇죠. 이게 내가 이 책은 왜 계속 제가 소름 돋았냐면은 진짜 제가 주장했던 거를 완벽하게 현실 강론으로 정리를 딱 해줘요. 왜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주 100시간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주 100시간 얘기하다가 여러분 저는 이제 주 100시간 안 삽니다. 주 80시간 삽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왜?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게 이 책에 되게 잘 설명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한 주 80시간은 일을 80시간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휴식도 들어가고 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독서도 들어가고 그걸 했는데 이거는 그걸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진짜 그 80시간이 우리 자신을 위한 80시간이었는데 이 책에서 그거를 완벽하게 강론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고수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거는 무언가 어떤 주제라도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무리가 따르게 마련인데 그거를 이제 포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되게 실력자고 그게 좀 명쾌하면 명쾌할수록 통찰력이 높은 거거든요. 고민 많이 해. 네. 근데 이분이 그거 이거는 좀 여기 보여드릴게요. 73쪽 되게 간단하게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보통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생산성의 네 영역이라고 나눈 건데 이게 너무 대단해요. 그러니까 생산성의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뭘 기반으로 이게 X축은 능숙도 내가 이제 잘하는 정도 그 다음에 Y축은 열정 내가 이걸 좋아하는 정도 그래서 능숙도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는 거를 하얏트 작가님 고역 영역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면은 능숙해, 잘해. 근데 내가 이거 하고 싶지는 않아. 이거는 무관심의 영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 아, 좀 못해. 근데 난 이게 너무 좋아. 내적 동기가 충만한 거죠. 이거를 산만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만 영역이야?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열정도 넘치고 내가 심지어 잘해. 이거를 갈망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뒤에 위임하기, 아웃소싱하기 막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진짜 나는 이게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한 분한테 이제 파트너처럼 일하는 분 한 분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역의 영역인 게 있어요. 관심도 없고 잘 못 하는데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파트너분은 저희랑 같이 일해 주시는 분은 그거를 너무 잘하고 즐겨요. 이게 놀랐거든요. 그분의 갈망 영역이야? 네, 그러니까 그 갈망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 있겠죠. 준갈망. 준갈망. 네, 준갈망 영역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파트너니까 그걸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이게 되니까 어때요? 윈윈이야.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사실 이걸 보면서 저랑 고 작가님이랑 갈망 영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한테 위임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책을 하면은 저는 판권을 검토하는 것보다 거기는 저한테 산만 영역이겠죠. 왜? 저는 검토를 좋아해요. 근데 빠르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고 작가님 이거를 갈망 영역이 잘하면서도 능숙하니까 하니까 갈망 영역이고 그래서 고 작가님 거기에 집중하는 거고 여러분 책을 판권만 사면 그게 끝납니까? 팔아야겠죠. 근데 이거는 고 작가님한테 또 산만 영역 아니면 무관심 영역 둘 중에 하나 요 스펙트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좋아도 하고 잘해요. 그렇게 해서 이를 분별하니까 어때요? 정말로 뭐라 그럴까 적은 병력 같고 엄청나게 큰 아웃풋을 낼 수 있죠. 말 그대로 초생산성. 출판 업이 돼, 그냥. 네. 업이 그냥 돼. 그냥 업이 돼버리는 거. 초생산 정도가 아니라 무슨 초월 업 같은 거, 이거는. 좀 네. 둘이 있으면 그냥 업이 됩니다. 출판 쪽에서 업이 네.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막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해도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고민을 해본 만큼 여러분이 얻어가시는 게 많을 거예요. 이제 제가
쭉 목차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목차가 몇 쪽이더라? 이거 게다가 이 뒤에 보면은 이거 내용마다 실천할 수 있게끔 뭐 시트부터 여러 가지 것들 툴 되게 제공 많이 해줘요. 네. 어 그거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 이게 이 뭐냐 우리가 부제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아홉 가지 비법인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챕터가 아홉 장이라서 그렇군요. 보면은 이제 수립하기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거를 왜 우리가 초생산성을 갖고 싶은가에 대해서 근본적 질문인데 이게 너무 대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뭐 여러분 목차를 쭉 보시면 되니까 제가 쭉 읽어드리면은 1번이 1장이 수립하기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2장이 평가하기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라 3장이 회복하기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아라 그래서 이제 챕터 2로 넘어가면은 4장 제거하기 아니오 근육을 키워라 5장 자동화하기 등식에서 빠져나와라 6장 위임하기 나 또는 더 나은 나를 복제하라 그 다음에 이제 7장 통합하기 이상적 일주일을 계획하라 8장 지정하기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겨라 9장 활약하기 방해물과 산만함을 물리쳐라 당장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5장 자동화하기만 여러분이 그냥 읽으셔도 예를 들면 여기 막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자동화가 막 프로그래밍으로 자동화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하고 바로 실천한 게 뭐냐면은 저는 어제도 이메일을 받았어요. 강연 요청 이메일을. 근데 그 강연 요청을 이메일 받을 때마다 제가 이제 왜 못 가는지 구구절절 썼거든요. 그거를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복붙을 했으면은 제가 제 인생에서 10시간은 아꼈어요. 이렇게 조금 10시간이 뭐야? 솔직히 한 2, 3시간 아꼈어. 이렇게 조금 여러분이 아껴서 모으면은 그거가 이제 생산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보고 나면 뻔해. 근데 안 했어요. 보고 나면 뻔해.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이 책의 고레벨 부분이 뭐냐면은 위임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잘 되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더 큰 부를 얻고 싶고 뭔가를 더 큰 일을 해내고 싶잖아요. 그 결국에 위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위임에 대해서 여기 위임의 위계와 위임의 절차 그 다음에 위임의 다섯 레벨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또 뭐예요? 여기서 자동화하기 부분에서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매뉴얼 만들기인데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편해져요. 이거는 아 나는 진짜 이게 대기업은 이거 다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내 생각에 대기업은 이거 다 봐야 된다고 이거 적용하면 대한민국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아 저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CEO분들 상무님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의사결정권자에서 뭔가를 바로 할 수 있는 분한테 제가 이거를 가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이 그냥 잃을 건 없이 바로 나아질 수 있어요. 아니 읽자마자 우리 회사는 무조건 다 흡수해야 되겠는데 네. 여기 하나하나 다 흡수해야 되겠는데 우리 회사도 네. 이제 커질 건데 아, 그러니까 구구절절 그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들더라도 한번 이 업무 매뉴얼은 빡세게 만들어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거가 위임의 절차일 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아, 나는 진짜 이 위임의 레벨을 보면서 이거는 나는 이 정도로 설명 못 해주는 부분인데 왜냐면 웬만한 책 보면은 이런 뭐랄까 실용서 자기개발요는 읽고 나서 나도 이만큼 설명해 줄 수 있지 라고 말하는데 이 위임하기에 대해서는 제가 유독 약한 부분이었고 아, 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위임이 잘 될 수가 있겠구나 그거를 제가 이거 보고 딱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가 완벽한으로 했었잖아요. 이상적인 일주일을 계획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완벽한 일주일 완벽한 일주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이걸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여기에서 여기 통합하기 이상적 일주일 계획해서 대략 일괄 처리의 힘 이거는 너무 훌륭한 파트예요. 이거는 진짜 직장에서 뭔가 일반적인 직장에서 이메일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보통 이 책 읽으면 뭔가를 해라 뭔가를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네. 가끔 너무 자기적이고 아, 너무 그런 정확하죠.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고 너무 납득이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지? 깔끔하게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지? 제시 하나마다 매우 설득력이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끔 뒤에 또 시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이게 가이드야.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 일괄 처리의 힘이 진짜 예를 들면은 저 삼성 다닐 때 저는 프로세스 아키텍처라 그래서 PA 부서라서 조율을 하는 부서라서 누구보다 이메일을 많이 받아요. 진짜 이메일을 진짜 몇백 개 받아요 하루에. 근데 그거를 진짜 내가 이걸 읽었으면 나는 그때 그렇게 처리 안 했을 거야. 보면은 뭐 그때 처리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효율이고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이걸 읽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읽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하는 책이고, 제가 왜 이게 10점 만점이 10점이 아니고 9.5점이냐, 이 책은 그거예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책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책은 열심히 사는 분들한테 적용됐을 때 10점 만점이 10점이지 내가 나는 할 마음이 없고 의지가 없어 그런 분들한테 소용이 없는 책이에요. 냉정하게 말해. 저는 냉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내가 뭔가를 좀 잘해보겠고 뭔가 효율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좋은 책이지, 효율을 올린다는 거, 여러분 생산성을 올린다는 거,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이게 아홉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크게 뭐든 크게 세 스텝이에요. 그게 멈춰라, 잘라내라, 행동하라예요. 그 뭐야? 이미 하고 있어야 돼. 행동하는 애 멈춰서 잘라낼 게 있어야지 무슨 그렇지. 행동하지.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안 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이 책을 본다고 초생산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이미 뭔가를 생산하고 있던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아 멈추고 다시 생각을 해야겠다. 이거 잘라내버려야겠다. 그렇지. 그런 분들이 초생산성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얻는 거는 자유. 그래서 이미 뭔가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하고 있었고 근데 뭔가 효율이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이 읽으면은 이거는 제가 100% 장담하는데 10점 만점에 10점인 책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쉽게도 9.5점으로 내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평점이니까. 되게 객관적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스텝 3부터 해야지. 행동하십시오. 행동하다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무슨 책을 읽으면 되냐? 초집중 책을 읽으면 돼. 초집중 책을 읽으면 돼. 그 책 읽고 정신 차려서 뭔가를 해봤는데 이제 집중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생산성. 솔직히 저는 이게 냉정하게 저는 초집중 책보다 좋아요. 훨씬 좋지. 훨씬 좋아요. 훨씬. 근데 그때 우리 초집중 책은 모두 필독서라 그랬을 거예요. 네,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렇게 레벨 군이 있잖아. 네. 거긴 상급이, 이건 거의 최상급입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이런 책은. 그거예요. 왜 초집중은 모두에게 필독서였냐? 읽으면은 바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웃긴 게 뭐냐면은 열심히 안 사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냉정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적용 범위는 적을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의 그 효과는 상대도 안 돼요, 그냥. 이게 앞부분에 되게 네. 휴식이 나와요. 앞부분에 네. 휴식이 나와. 그러니까 왜냐면은 앞부분에 나오지 않아. 맞네. 아무것도 안 하는 분도 이미 휴식 많이 하셨잖아요. 앞부분에 휴식이 나와, 앞부분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막 욜로도 외치고, 그래, 내 인생 살아야지, 뭐, 한 번뿐인 인생에. 그거의 뿌리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저는,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진짜 졸꾸러기 분들이 보셨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정말 초생산성 능력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고 작가님은 즉흥적일 자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 나는 초생산성을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고 작가님이랑 그래 많은 분들도 이 즉흥적일 자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정말 이 자유를 꼭 쟁취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생각한 철학이나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그걸 이렇게 체계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안 됐었는데 이게 해졌어요. 이게 딱 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우리도 우리는 할 줄 알지만 설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위임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제 위임하기를 좀 실천해 가고 배워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저는 제가 일을 잘했으니까. 저는 여러분 어제 이 영상 찍기 전에 어제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저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쓰기도 많이 쓰고. 저는 쓰기를 워낙 많이 써서 스케치북을 들고 다녀요. 일반인 분들이 안 쓰는 노트. 왜냐면 뭐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쓰는 게 너무 많아서 막 몇만 원짜리 스케치북을 들고 다녀요. 스케치북. 노트가 아니라 그 그림 작가님들이 쓰는 스케치북을 노트로 쓸 정도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2시간 동안 뭐 썼는지 알아요? 마지막 딱 결론이 뭘 고민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는 좀 그런 어려운 단계에 와 있어요. 모든 건 잘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10배를 더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보다 10배 말 그대로 생산성을 10배 올릴 걸 고민하고 아웃풋을 10배 올릴 걸 고민하는데 저한테 어려운 단계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고민하는데 2시간을 할애했어요. 일반인분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업무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근데 저는 초생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즉흥적으로 무언가 나는 진짜 고민만 해야지 할 수 있고 아 나는 진짜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그냥 오늘 1시간 반 걸어야지.
평소에 30분만 걷다가 나 오늘 1시간 반 걸어야지. 그 다음에 저희 집이 이제 정원이 1층이 아니고 3층에 있거든요. 3층 가서 30분 멍 좀 때려야지. 이 2시간 또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이런 자유를 여러분도 근데 이거를 제가 능력으로 모아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 맞아 이 자유라는 거는 능력에서 오는 거지. 그러면 그 능력은 뭐다? 초생산성에서 오는 거지를 다 한번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초생산성 진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졸꾸러기 분들은 진짜 다 졸꾸러기라는 게 뭐야? 졸려도 꾸준히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더 잘 더 잘 할 때 초생산 초졸꾸러기 초꾸러기 나오겠다 이제 그렇죠? 나는 진짜 졸꾸러기 아 이건 제가 봤을 때 후회율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이 책 같은 나는 이게 진짜 만뷰 나오면 후회율 우리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만뷰 나오면 진짜 슬프게 구매 전환이 2% 1% 이러거든요. 100권 200권 팔려요. 그냥 이거 읽으세요. 이거 나는 진짜 이거는 읽고 실천하세요. 구매 전환으로 알 수 있으니까 나는 1000권 2000권 진짜 이거 딱 영상 나가는 날 아 진짜 졸꾸러기 내가 진짜 그 많은 추천 책은 단 내가 꿋꿋 진짜 굳은 의지로 단 한 권도 안 읽었지만 이 책은 술술 읽히고 쉬워요. 이거는 저희 전 임직원 그냥 몸으로 흡수할 그런 책이에요. 에. 그 정도 훌륭한 책. 아니 그 돈이 없는 분들은 서점에서 읽으시면 돼. 그러니까. 술술 읽을 수 있어요. 술술 읽어서 가능해. 서점에서 읽으시면 두 시간이면 가능해. 그러니까 진짜 각 잡고 읽으면 3, 4시간이면 다 읽어. 이거 사진 찍는다고 제가 뭐라 안 그럴게. 이런 그러니까, 시트 같은 거 하나 찍어가. 그러니까 진짜 나는 그래서 졸꾸러기 분들이 역량이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 큰 뭐랄까 자원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재산이고 여러분이 우리의 환경이고 여러분이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된다면 우리가 잘 된다는 좀 거예요. 뜬금포긴 한데 네. 폴리메스 우리네 이런 책들 같이 읽으면서 공유하는 사람 분들이랑 졸꾸러 분들이랑 나중에 커뮤니티 만드는 정말 그럼.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제가 이거는 시너지가 얼마나 많이 다른 영상에서 네. 말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진짜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걸 어떻게 해드릴 거냐? 자유를 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자유를 얻어낼 거고 그걸 뭘 바탕으로 해낼까요? 초생산성을 바탕으로 해낼 거예요. 그냥 정말 이걸 읽고 그냥 그 대신 제가 말씀드렸죠? 술술 읽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생각을 해야 돼요. 메모를 하든 진짜 뭘 하든 꼭 적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메일 관련만 해서 여러분이 적용을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떻게 적용해? 여기 구체적으로 다 가이드가 나와요. 네. 그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셨죠? 진짜 많은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고약관님이랑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